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난맥상, 근본적으로 인사권과 관리 감독권을 쥔 경상북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적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장을 경상북도가 연임하기로 내정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김모 원장, 오는 10일로 3년 임기가 끝납니다. 통상 한 달 전부터 신임 원장 공모가 진행되지만 공모 공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가 김 원장을 1년 더 연임시키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7일 이사회가 열리는데 원장 연임이 주요 안건입니다. 공모를 먼저 하고 지난번에 이사 안 한다고 하고 제가 자리를 받겠습니다. 왜냐면 이사한다고 사실 전 경황이 없었고 모든 결정은 이사에서 해야 되니까 저로서는 다른 할 문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재작년 경북도의회 감사에서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거론했다 고소당했습니다. 지난해는 한밤중에 연구원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내다 경찰에 발각돼 사법 처리를 받았고 경북도로부터는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자 6명이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집행부에 해임 건의안을 작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 재연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3명만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던 지역 여성계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임은 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해서 저희가 이후에 행동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비리가 많고 조직의 리더십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을 연임을 시킨다는 것은 경북에서 여성정책을 포기한 인사라고 봐야 되죠. 혁신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경상북도의 인사정책. 또 한 번 경상북도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